모두를 놀라게 한 이수의 따뜻한 감성과 자유로운 상상력. 그 바탕이 되어준 건 바로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었다. 아, 예쁘다. 자연은 나의 터전이고 동생들의 놀이터이기도 하고 나는 자연의 일부인 것 같아. 따사로운 햇살과 혹독한 비바람을 오롯이 맞으며 키가 자라고 꽃을 피우는 자연처럼 이수는 제주의 땅에서 세상을 마주하며 성장하고 있었다. 야, 진짜 대단한 것 같다. 방송 이후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며 많은 화제를 모았던 이수. 힐링 소년 이수는 얼만큼 더 자랐을까? 이수야. 네? 잘 지냈어요? 네. 어떻게 지냈어요? 엄청 바쁘기도 하고 재밌게도 지냈어요. 그리고 저 엄청 좋은 일이 있었어요. 어떤 일이? 흥분했어요. 인터뷰 도중 갑자기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방으로 뛰어들어간 아이. 그리고는 고이고이 넣어두었던 뭔가를 조심스레 꺼내오는데. 뭐예요 이게? 자랑하듯 카메라 앞에 내민 것은 편지? 누구한테 왔어? 이거? 문재인 대통령 할아버지한테 온 편지예요. 문재인 대통령한테 온 편지? 와! 와, 대통령이 보내셨어요? 저? 와! 어머, 진짜! 대박! 문재인 대통령에게 무려 두 통의 격려 편지를 받았다는 이수.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? 부럽다. 사실 지난 촬영 당시 이수는 환경보호에 관한 첫 번째 책 꼬마하고 타코와 함께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었다. 야.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. 저는 제주도에 살고 있는 전이수입니다. 자연은 저의 살아가는 터전이자 제 동생들이 노는 놀이터입니다. 대통령 할아버지가 다른 것보다 자연을 먼저 지켜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편지를 써요. 보냈구나. 근데 어떻게 답장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. 제가 그 책을 쓴 이유가 있잖아요. 그 메시지들을 다 말해주고 싶어서. 우리나라 책임지신 분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편지를 보냈어요. 제가 준 편지 잘 받아주셔서 고마워요. 사랑해요. 아유, 여보라.